17장입니다.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보실 신명기서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재판에 대한 법과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서 세울 왕에 대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재판에 대한 법은 그 앞장 16장 18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이런 말을 먼저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을 섬긴 자들을 어떻게 징벌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벌을 행할 때에는 두 명이나 세 명의 증인이 없이는 형벌을 시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시려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백성들 간에 갈등이 생겼으나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상위 법정으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그 상위 법정에는 제사장과 재판장이 있어서 판단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위 법정을 둘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상 재판에 대한 법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왕에 대한 법을 주고 계십니다. 이 법은 먼저 왕의 자격을 논합니다.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 하고 꼭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이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가 여호와 신앙을 잘 아는 자여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시하십니다. 병마, 그러니까 말이죠. 전투에 나가는 말을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도 애굽은 당시에 그 전투에 쓰는 말을 생산해내는 아주 중요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애굽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또 왕이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서를 복사하여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왕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왕에 대한 법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14절부터 있는 이 끝에 있는 왕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왕에 대한 법규에서 먼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왕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되 주위에 있는 민족들을 보고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후에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이와 유사한 말로 요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인데 그것은 주위에 있는 나라를 보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요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방 민족을 보고하는 이 요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않으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서의 본문은 하나님이 왕 제도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으시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아까 살펴본 세 가지 요구,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 그리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그 세 가지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국가를 경영하는 왕의 정책에 대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국방력에 치중하지 말라는 것이 됩니다. 말은 당시 군대의 최신 병기인 병거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를 맺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이방과 외교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공주와 결혼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나라 공주가 들어올 때 자기 나라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셋째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나라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것을 왕의 개인적인 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말을 산다던가 혹은 왕으로서 성적인 방탕이나 사치에 빠지는 것을 금하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몇 차례 설교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왕의 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왕을 의지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는 이방 왕들의 모습은 멋졌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온갖 위엄과 권세를 지닌 모습을 하고 백성들이 떠받드는 그런 영웅의 모습을 하였을 것이며 특히 전쟁 때에는 몸에 온갖 금과 보석으로 치장한 갑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병거 군대와 정예병들을 이끄는 왕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장군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들과 같이 화려함과 위엄으로 치장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은 전제 왕권을 가진 왕들이었습니다. 큰 궁전, 수많은 노예들과 군사들로 위엄을 갖춘 화려한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읽은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8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은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출중하며 자신들을 끌어줄 것 같은 탁월한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 왕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그런 왕일 것입니다. 자신의 야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왕들을 역사 속에서 종종 만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렇고 나폴레옹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런 왕을 주지 않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17장 19절 2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 그런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 제도를 허락하셨으나 그 왕은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것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의해 통치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힘든다는 이유로 왕을 세울 때조차도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줄 아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 민족들의 왕처럼 혹은 황제들이나 그런 폭군들처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직접 그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이 그 동포들보다 위에 서서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시키십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 자신의 야망이나 꿈이나 혹은 카리스마가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현대화된 지금은 더 이상 왕이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본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로 쓰이는 교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자격요건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그 보이는 지도자의 능력이나 그의 야망에 따라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직분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도리어 자신을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자신의 능력이나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인도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드러나기보다는 사람의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직분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교회 백성들의 본이 되어 그들을 이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백성들 앞에서 출입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능력이나 힘을 구하지 않고 오직 백성들 앞에서 그분의 백성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겸손히 그분의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베드로가 장로들, 교회 직분자들에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회는 충분히 많은 목사들과 장로들과 학자들과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알 만큼 알고 공부할 만큼 공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 신명기서의 말씀에 따르면 동료들 사이에서 높다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겸손해져서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여 본을 보일 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타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본을 보일 사람입니다. 왜 헌신하지 않느냐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헌신으로 성도들 앞에서 본을 보일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이 나타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해집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충분히 역사로서 보여줬습니다. 한국교회는 많은 부흥을 겪었고 수많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열왕의 역사입니다. 사울, 아합, 여로보암 2세와 같이 세상에서는 칭찬받고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그 나라를 망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백성들 앞에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려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그 나라가 거룩하고 번창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러한 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머리로 쓰고 방법을 내어 교회를 빛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드러날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광을 바라게 되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도의 모범이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스라엘에 너희들이 왕을 세우려고 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뜻을 따르고 주의 교회를 섬길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풍성케 하시며 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를 의지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목사, 장로, 집사, 직분자들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부흥을 맞으며 생명력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